예, 이번 시간에는 git reset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먼저 보시죠. git reset help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soft, mixed, hard, merge, kee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hard와 mixed와 soft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내용은 hard라고 하는 것이었고 mixed나 soft는 아직은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제가 일단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hard가 좀 위험하지만 제일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업을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이해 못하셔도 괜찮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의 또 다른 취지는 여러분들이 Git의 굉장히 중요한 내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Working Directory, Index, 그리고 Repository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수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이 표에다가 한번 이 세 가지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리셋의 옵션들이 각각 무엇을 리셋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정리해 본 다음에 실습해 보고 이걸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우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working copy 또는 working directory. working directory. 이게 이제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또 우리가 git add를 했을 때 그것이 포함되는 곳은 index라고 부르고 그리고 실제로 버전들이, 커밋들이 저장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론 repository라는 저 표현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의미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언급된 상태에서 repository라는 것은 버전을, 커밋된 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한번 정리해보죠. 얘를 working tree라고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working copy라고도 불러요. 아이고, 헷갈리죠. 자,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staging area라고도 하고 그리고 캐시라고도 합니다. 캐시란 말은 많이 안 쓰지만 저런 말을 쓸 때도 있어요, 맥락적으로. 그리고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히스토리 또는 트리라고도 합니다. 커밋에 포함되어 있는 트리라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git reset을 할 때 각각 옵션을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취소하는, 삭제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git reset hard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저장소와 인덱스에 add되어 있는 내용과 그리고 working copy에 수정되어 있는 내용까지가 다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git reset soft라는 것이 있는데 soft를 하게 되면 리파지토리의 히스토리만 삭제가 되고 인덱스나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git reset mixed를 하면 소프트와 하드를 하이브리드해서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이 중간에 있는 인덱스 에어리어와 리파지토리는 수정하지만 취소하지만 여기 있는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은 건드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리셋의 옵션들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git init으로 현재 디렉토리를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f1.txt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의 내용은 일단 init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파일을 수정하면서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자, add f1.text git commit -m1. 자, 그리고 f1.text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포지토리 git commit -me. 아이고, 왜 이렇죠? git commit -a가 있어야지 add가 되죠. me. 자, 이 상태면 워킹카피와 인덱스에어리와 레파지토리 히스토리가 서로 f1.text라는 파일이 내용이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커밋을 했으니까 리포지토리 상태고, 그리고 커밋하기 전에 뭘 했어요? 애드를 했으니까 역시 리포지토리일 거고, 워킹카피도 리포지토리일 겁니다. 그럼 확인을 하려면 캣은 출력하는 내용이죠. 출력하는 명령이죠. f1.text 하니까 리포지토리. 그러니까 얘는 리포지토리가 맞고, 그리고 인덱스는 뭘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인덱스라는 파일이 f1.text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 아이디가 리포지토리니까 그 부분도 리포지토리. 그리고 리포지토리의 내용은 여기 있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가리키고 있는 가장 최근 커밋의 트리 정보를 보면 거기에 f1.text가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구조에 들어있는 f1.text는 모두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bim f1.text라고 하고 이 내용을 index라고 한 다음에 git add f1.text라고 하면 현재 어떤 상태가 되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커밋하지 않았으니, 자, 우리가 일단 수정을 어떻게 했었죠? index라고 했으니까 f1.text 의 상태는 index일 것이고, add를 했으니까 저 파일의 index 상태도 index인 거죠. 제가 지금 말을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f1.text 파일의 내용을 워킹카피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f1.text는 워킹 디렉토리 상태에서는 워킹 뭐예요? 워킹 카피죠. 자, 수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위에 제목이 감춰져 있었네요. 워킹 카피. 그리고 인덱스는 인덱스. 리포지토리는 리포지토리. 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소프트를 하면 리파지토리에 있는 내용은 취소가 되지만 인덱스와 워킹카피에 있는 각각의 파일 내용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하드를 하게 되면 리파지토리부터 워킹카피가 모두 취소가 되고, 믹시드를 하면 이 두 가지만 취소되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워킹카피의 내용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해봅시다. 우선 git log에서, 자, 이 커밋으로 우리가 리셋을 하고 싶다면 git reset soft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git log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그리고 git log-p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f1.text가 우리가 첫 번째 커밋했던 init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q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init이 된 거죠. 즉, 소프트를 하게 되면
리파지토리의 내용만 초기화가 됩니다. 인덱스와 워킹트리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git, diff,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무슨 git, diff만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워킹 카피의 내용과 인덱스의 내용을 비교하는 명령이 git, diff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더니 f1.text에 대해서 인덱스에는 인덱스라는 내용이 있고 워킹 카피에는 워킹 카피라는 내용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덱스와 워킹 카피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소프트를 했더니 리파지토리만 초기화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믹시드를 한번 해볼 건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얘를 다시 리파지토리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이리저리 응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리셋을 쓰면 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어떤 위험한 명령을 하면 오리그헤드라는 것을 깃이 만든다고 했죠. 오리그헤드에는 우리가 리셋을 하기 전에 커밋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에 오리그헤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git reset 그리고 orighead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엔터 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리셋을 할 때 soft, mixed, hard를 지정하지 않으면 mixed로 동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셋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init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복구를 하고 싶은데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도 복구가 돼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리셋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내용이 바뀌냐면 얘는 리포지토리 그리고 얘도 리포지토리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git status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cat f1.text는 working copy이고 그리고 index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index 잘 돌아왔죠? 어렵죠?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 수 있다라고 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수업 뒤에서 이 수업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git reset 그 전에 우리 이걸로 가고 싶으니까 카피를 좀 했습니다. git reset mixed 이렇게 사실 생략하면 mixed예요. 엔터를 쳤더니 어떻게 되냐면 git diff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working copy는 그냥 working copy인데 어디죠? 그 인덱스의 내용이 init이 돼버렸어요.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가 이걸 실행을 시켰더니 요걸 실행을 시켰더니 얘가 init이 됐고 동시에 인덱스 역시도 init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워킹 카피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믹시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실습까지 안 해보더라도 여기 있는 hard를 하게 되면 누구까지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working copy까지도 index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reset을 어느 경우에 좀 많이 쓰냐면 제가 이렇게 작업을 쭉 진행하다가 지금 커밋하기 전에 이 작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git reset hard를 때립니다. 그럼 확 돌아가거든요, 과거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hard를 쓰면 되는데 자, 우리 또그 실습 환경을 복원하기 귀찮으니까 현재 상태가 어때요? git status를 해보니까 f1.text만
현재 수정된 상태죠. git diff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f1.txt가 이렇게 내용이 워킹 카피로 되어 있고 인덱스에는 init이 들어가 있고 역시 리파지토리도 init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작업한 내용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git reset hard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써주시면 현재 우리의 최신 커밋 상태로 hard 옵션이 적용이 돼서 워킹 카피의 내용까지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고 워킹 카피인 f1.txt는 init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soft, mixed, hard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보통 hard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soft나 mixed를 저는 별로 안 쓰는 편인데 저게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익숙한 거를 좀 찾으시고 그리고 그 익숙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런 옵션이 있다 정도로 제 얘기를 듣고 넘어가시면 될 문제인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워킹 디렉토리, 인덱스, 리파지토리 이 3자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라는 가장 밑바닥에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소프트, 믹시드, 하드라는 옵션이 각각 무엇인지가 머릿속에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매뉴얼을 찾아서 여러분은 바로바로 잊어버린 걸 익혀서 다시 사용하고 익혀서 다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고 하면서 이것들 간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다 보면 자주 하는 것들은 그냥 알게 되고 자주 하지 않는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명령어 세트들을 갖게 될 거니까 그걸 갖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야지 오래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